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회복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의미가 있냐? 어떤 것을 나에게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 예? 네? 자,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오, 양양? 그 어디 있지? 강원도 어디 있대? 어, 그래? 난 별로 관심 없어. 왜 관심 없어요? 별로 양양이라는 곳은 나하고 의미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양양이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 마누라가 사는 집이 양양에 있다고. 그러면 그 양양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양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반사가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을 때, 자, 뜻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오슬로라고 하는 곳을, 그게, 난 가본 일도 없고 별 관심 없어. 그러나 제가 한번 노르웨이 가보니까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경치가 끝내줘요. 그 경치를 지금 생각만 해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거기 정말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 노르웨이라는 곳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 그 내 삶 속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허무하면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 없으면 유전자가 켜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왜 살아있는 거냐? 이것을 알아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너 왜 살아있지?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의미 없이 태어났고, 이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존재 의미라 그럽니다.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에 그 의미를 내가 모르면 허무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은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무의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느끼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살거나 죽거나 아무런 관계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뭐, 그냥 죽고 싶어. 유전자는 여러분의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병에 걸리신 환자로서, 나는 뭐 생각을 해봐도, 구태여 뭐 꼭 병이 나가지고 계속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면 안 낫습니다. 왜? 살아나야 될 이유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이 의미란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양양이라는 곳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의 그 처갓집이 있는 곳.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자, 미국에 저기 뉴욕 지방에 지방에서부터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조지아주라는 게 내가 있어요. 그 조지아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조지아에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야. 그래서 제가 조지아에다가 뉴 스타트 센터를 하면 참 좋겠다. 겨울에. 춥지도 않고. 네. 그저 여름철 7, 8월만 좀 끈적거리고 덥고 하는 것밖에 없고, 기후도 참 좋고, 참 이 자연 경관이 꼭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해요. 그래서 사실 조지에 우리 집이 한 곳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그러면 눈앞에 선하고 참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조지아가 좋으냐, 설악산이 좋으냐, 그래도 설악산이 더 좋아.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곳, 그게 내가 사랑하는 곳이면 의미 없던 곳이 의미 있는 곳이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조지아는 내가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이 이상구라는 얘는 참 의미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네?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돼. 네. 사랑받는 존재. 네. 자, 그러면, 뭐, 이상구를 사랑해줄 존재가 이제는 사랑해 주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고, 박사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그냥 입 빨림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진짜로 박사님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이 뉴스타트 일을 오래오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 꼭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냥 이빨림을 하는 건 벌써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빨림을 하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게 해요? 에이, 시끄럽다. 뭐. 그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떤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누구로부터,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내가 살아서 있기를 뭐요? 원한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거를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 생각에도 내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 알아. 그럼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미 있게 있기 위해서 사람들 찾아낸 것은, 준규 씨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 윤숙 씨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다들 이 인간들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뭔가 조건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기 어려워요. 사랑한다 캐싸도 뭐예요? 알고 보면 뭐 겉으로만 하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일수록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낳은 이 아기가 나를 사랑해. 나 없으면 못 살아. 그럴 때는 자기 존재 의미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우울증에 제일 많이 걸리는 때가 언제예요? 애들이 커서 대학교 가면 우울증 걸려요. 왜? 대학 가고 나면 애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 한 달에 한 번 할동 말동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서서히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우울증이라는 것이 무의미증인데 그러면 나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사랑 받아고 받으려고 해 보니까 다 이게 조건이 걸려 가지고 사랑받기 힘들어. 그래서 사랑 받으려면 자꾸 가서 알랑방구를 떨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서로 사랑해 주는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서로 친구는 중요해. 그리고 뭐 생각. 그래서 이런 친구가 많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을 뭐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 사회성.
근데 나는 나 자신 이렇게 보면 별로 사회성도 별로 없어. 그렇죠? 자, 근데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나의 존재가 의미 있게 위해서 그 필요한데. 그럼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자, 우울증에 빠져요, 안 빠져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구태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 유명하고 돈이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고 싶어서 나에게 접근을 하고 문자도 자주 보내고 전화도 그러면 나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은 들어서 별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않죠. 자, 근데 나는 뭐 별로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될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 같지도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은 조건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아시겠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애들도 키우다 보면 애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 애들이 뭐 아빠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빠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아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고 또 점점 나이 들어가면 저도 가만 보니 그래요. 우리 애들이 벌써 40이 넘었어. 큰 애는 45, 46.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이나 뭐 다를 거, 뭐요? 없어요. 네. 걔네들 미국 살고 있고. 뭐, 특히 뭐, 우리 애들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별로 느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게 그냥 어떤 낭만적인 하나의 별 볼 일 없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하느냐, 의미 없다고 느끼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고독한 존재구나. 외로운 존재구나. 네. 나에 대해서 뭐 진짜 관심을 가져주는. 특히, 우리 어머니가 92세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 어머니는 차나 깨나 상구밖에 몰라. 아니겠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 매기마다 꼭꼭 오셨어요. 그래서 노년에 참 건강하게 사셨는데 잔병 치료도 하지 않으시고 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신지 아세요? 그때 여러분 그 식사 때 식탁 위에 그 냅킨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라고 이렇게 그게 인쇄가 돼 있었어요. 냅킨에. 근데 이제 참가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러운 걸 닦아가지고 버리면 우리 어머니가 막 화냈다고. 우리 아들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거 좀 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 아들이 뭐예요? 중요한 존재였어. 아시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 톡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이상구라는 인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거는 참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란 게 어쨌든, 부부는 가능하면 정말, 정말 진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서 끝까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유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내가 아무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없어도, 남들이 뭐 알아주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고 믿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래야만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이 돼.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워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뭐요? 더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배우셨다시피, 은혜를 모르는 자와 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네. 이것을, 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확실하다. 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구보다 김정은이를 더 사랑한다. 왜? 이상구는 사랑 안 하고 가만 놔둬도 뭐예요? 잘 나가. 남을 해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근데 김정은인 얘는 그냥 놔두면 큰일 날 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돌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죄가 많을수록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다. 인간,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관념으로서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돼. 김정은이 같으면 싹 죽여버려야지. 이런 게 조건적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대방을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상대방을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상할 거 하나도 뭐예요? 없지.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이기심이야. 그거는 욕심이야.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갑질, 욕심이다. 그것이 정당화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람들이 뭐예요? 성공이라는 것, 성공하고 싶어 해. 왜? 성공해서 뭐 하게? 갑질하려고. 가능하면 뭐예요? 자기 세력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나를 뭐예요? 시킨 대로. 시키면 잘하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해봐야 나는 행복하지 뭐예요? 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뭐예요? 섬길 때 행복하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벌써 변질되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우리가 드디어, 아, 내 본성은 이렇게 잘못된 거네? 변질된 거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 말이야. 다시 태어나는. 응. 아, 이게 내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정상이 아니구나. 아, 그러네 정말.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확 바뀌어버려. 와, 그러네. 자, 여러분 조건적. 조건적이면, 이게 조건적 사람은 욕심이다. 그렇죠? 욕심. 이기심이다. 그럼 이기심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남이 못 되면 더 행복해. 그 참 이상한, 이상한 행복이야, 그거. 여러분. 그리고 남이 알아주면 행복하고. 안 알아주면 안 행복하고. 저는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 제가 아마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외제차 한 대여섯 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비싼 차, 좋은 차. 그래서 차 타지도 않으면서 보고 그렇게 만족하고. 그래서 제가 1970년에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야, 벤츠라는 차가 있더라고. 와, 미국 사람도 그 벤츠가 비쌌어. 웬만큼 돈 번, 돈 잘 버는 사람 아니면 못 타고 댕겨. 야, 그 순간부터 제 마음 속에 스트레스가 생겼어. 그때까지는 야, 내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 당시 여러분 한국은 정말 힘들었어. 와니까 막 이건 너무 천국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왜? 벤츠 때문에. 왜 벤츠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 왜 받냐면. 저 벤츠라는 차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못 타보고 죽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그래서 과연 내가 저 벤츠를 탈 만큼 앞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만큼 부유할 것이냐. 그게 분명하지 뭐요.
안 그러니까 스트레스더라고. 보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트레스.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동기생들이 75명인가 졸업을 했는데, 세상에, 그건 70명 가까이가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미국에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의과대학 의사들은 이렇게 서로 다 그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가지고는 이게 경쟁이 잘 안 돼요. 왜? 너도 잘하냐? 나도 좀 한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뭐래요? 피스피스피스피스피스해. 그럼 이제 뭐 가지고 경쟁하냐면 자식들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뭐야 하버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와 그럼 우리 부러워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아들도 과연 하버드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누구 집이 더 좋으냐? 누구 차가 더 비싼 차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암암리에, 이렇게, 이렇게 그 상구 벤츠 샀대? 야, 그 새끼. 그러면 이제 딱 기분 좋고, 또 누가 벤츠 샀다. 그런데 나는 못 샀으면 또 기분 나쁘고. 이게 스트레스란 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내가 우리 67년 동기, 세브란스 67년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벤츠를 사야지. 그러면 다들 뭐라 그럴게? 그 새끼 배추 샀대! 이렇게, 이걸 꿈만 꿔도 행복해!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벤츠를 제가 과연 제일 먼저 샀어요. 제일 먼저 샀는데, 이제 저는 그 벤츠 사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면 자꾸 뭐예요?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행복하기 위하여, 의미 있기 위하여. 사랑은 받기 힘들고,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어떤 이유로, 와, 부럽다.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벤츠 사기 전에 이제 차를 몰고 고속도로 나가면 이제 벤츠가 저 뒤에서 오거나 앞에 가면, 야, 저 색깔이 좋아. 미국에는 색깔이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색깔이 그냥 까만 거를 주로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흰색이고, 미국에서는 뭐 온갖 색깔이 다 있어. 그래서 나는 무슨 색깔 살까? 저 색깔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보고, 좋다. 나도 저걸 빨리 사야 될 텐데. 이러고 맨날 이제, 그리고 이따가 제가 벤츠를 탁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내 차, 내 벤츠를 가지고 고속도로 나가면, 이 미국 사람들이 다 내가 옛날에 쳐다봤던 것처럼 다 쳐다보고, 부럽다. 이렇게 할 줄로 알아가지고, 탁 사실 타고 나갔거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폼 탁 잡고 그래서 그저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좀 보려고 이것들이 안 쳐다봐.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 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그렇게 우리처럼 부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몰랐는 거라. 그걸 몰라. 안 봐, 이 자식들은. 아,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워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벤츠 산 뭐가 없어? 의미가 없어. 나는 벤츠만 샀다 하면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벤츠도 의미가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주더라고, 오히려. 그때는, 그게 이제 1975년도 정도 되었어요. 그때는 한국 이민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 찾아보기 좀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동창회를 가야 되겠다. 동창회. 동창회를 가면, 벤츠 샀다 그러면 뭐예요? 야, 정말 뭐 이러면 이제, 행복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동창회를 제일 가기 싫어했다고요. 왜? 우리는 이제 신출내기들이 돼가지고, 뭐, 우리 선배들처럼 돈 잘 벌어서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 오라 그러면 싫어했어. 그래서 뭐, 모교에 또 뭐, 후원금을 보내는 일에서 하면 또, 에이, 우리도 쪼달리는데 막, 그래서 동창회에서 편지하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벤츠를 딱 사고 나니까, 동창회에서 편지 안 오는 게 스트레스야. 아니, 이놈, 동창회를 할 때가 됐어.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을 맨날 우체통에 가서 받아.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편지가 딱 왔더라고, 동창회에서. 자, 언제냐? 하고 이제 탁 편지를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에 의해서 연기한대. 우와, 옛날 같아서 뭐예요? 아, 잘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슬슬 확. 그 참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우린 그렇게 중요해. 그 기회가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4개월 후에 그때 4개월 후가 이제 12월 달 8월 달에 하려던 동창회 12월 17일로 이제 미뤄져가지고 그 4개월 기다린다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아십니까? 응. 그래서 드디어 12월 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늦게 갔던 동창회를 그날 따라 한 40분 먼저 갔다고. 왜 먼저 갈게? 차를 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집 바로 앞에 딱 대야 돼. 그래서 지나가는 동창들마다 뭐요? 와, 이거 누구 차야? 이렇게 돼야 이 홍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탁
일부러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자리 잡으려고 딱 갔는데 도착했는데 제일 좋은 자리는 잡았어. 잡았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야. 12월 달이 돼가지고 7시 반이 되니까 캄캄해. 이 차가 벤츠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여러분 이러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그 집에 못 들어가겠어. 우리 선배님 집인데.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차가 벤츠이며 주인은 이상구다라는 것이 알려져야 내가 지금 넉 달을 기다렸던 보람이지.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죽치고 혼자서 캄캄한데. 그 추운데. 다음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캄캄한데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상구야, 너 뭐하니? 그게 누구였겠어? 그게 하나님이다. 너 왜 이렇게 웃기고 있냐? 아이, 시끄럽소. 그냥 추운 데 들어가.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나를 봐도 웃겨 안 웃겨. 그러다가 이제 저 뒤에서 차가 한 대 오더라고. 헤드라이트가 보이더라고. 아, 이제 우리 동창이 올 때가 됐다. 내 차 뒤에다가 탁 대면 내가 딱 타이밍 맞춰서 탁 내려야지. 방금 도착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탁 내리려고 착 하는데, 아, 이 차가 안 서고 그냥 샥 지나가 버리니까 동창이 아니야!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구 너 웃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한 두 대쯤 그러고 지나가고 세 대째 이제 차 맞아! 내 차 뒤에다가 바짝 갖다 붙인. 그래서 이제 야 방금 나도 도착한 것처럼 문 탁 열고 나가면서 그 뒷차에 누가 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은 무조건 손 흔들어서 반갑게.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서 딱 내리는 놈이 바로 우리 동기생이야. 아, 잘 걸려서 제대로. 내리더니 야, 이 새끼 너 돈 벌었구나. 이거 벤츠 아니야. 그러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응? 고통스러워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 그 자식이 고통스러운 게 나는 왜 그렇게 좋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 성구, 너, 야, 성공했구나, 아, 막 굉장히 막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근데 배가 아플수록 나는 행복하니까. 근데 들어가다가 이 자식이 김새는 소리 하는 거야. 그때는 요즘은 뭐 벤츠가 다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500, 560, 뭐 600, 뭐
550S, 뭐, E, 뭐,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 그때는 미국에 딱 두 종류였어. 그래서 450하고 280이라는 거야. 그 450은 큰 차야. 그쵸. 450을 샀거든. 어? 이왕이면 큰 거 사지. 근데 이 자식이 김색에 뭐라 그러냐고. 280이지, 그러더라고. 아, 나는 450을 산, 네 새끼가 280 샀대, 내보고. 얼마나 불행했는 줄 알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에이, 마, 450이야. 정말! 네가 450을 샀다고? 그런데 지 차로 쫓아가던 헤드라이트를 탁 해가지고 보니까 450 맞거든. 이야, 450이네. 막 배가 되게 아픈 거야. 막 그때는 막 더 좋더라고, 나는. 이래가지고 이제 동창들이 하나, 둘 자꾸 도착하는데 도착할 때마다 얘가 홍보를 막 잘하는 거야. 근데 자식 홍보를 잘하다가 화장실에 갔더니 안 나오는 거야. 이 자식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동창들이 자꾸 하나 둘 자꾸 들어오는데 홍보부장이 없는 거야. 그 화장실 쪽을 안만 봐도 이 자식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다 죽어야 됩니까? 이 차원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거나 좀 알아주거나 사랑을 해야만 내가 존재해야 될 의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그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가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노벨상을 받으면 연설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해서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간단하대. 참 솔직한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믿으면 나는 틀림없이 뭐예요? 존재의 의미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정현주 씨가 그걸 탁 헤어난 것이 바로 진짜네.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하네. 교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몰랐다. 그거를 탁 깨우치는 순간 세상이 확 달라져. 그것이 거듭나는 순간. 그러면 여기를 지배하던 악령이 뭐예요? 이때까지 나를 속이던 하나님은 무섭다고 너 어린이집 하면서 너 이거 했잖아 너. 하나님 널 가만 놔둘 줄 알아? 이제 속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있는 것을 진짜네 이렇게 깨닫는 순간 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 순간을 우리는 짜잔의 순간이라고 그래요. 짜잔! 이 짜잔이 와야 돼, 짜잔. 여러분에게 짜잔이 일어나면, 유전자 상태가, 뇌파가 확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확 달라지고, 그러므로 유전자의 상태가 확 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거야. 무의미로부터 자유케 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자 그럼 박사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십일조를 내라 갑디다. 십일조란 게 뭐예요? 내 수입에 10%를 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수입도 얼마 안 돼가지고 10% 낸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이 뭐 복 주지 뭐예요? 복 안 준다고 그렇게 그러더라. 십일조를 잘 내는 사람은 복을 왕창 왕창 준다고 그러더라. 그게 조건적이 아니고 뭐냐? 그렇죠? 그 조건적 아닙니까? 철저히 조건적이지. 자, 한번 봅시다. 그 십일조의 의미가 뭐냐?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첫 시작은 어때요? 거창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온 우주를 내가 창조했고 그러므로 온 우주는 내 소유고 내가 통치하고 너희 모두는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망군이에요. 거창하게 나와놓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올 정도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창하게 나왔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11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뭐 나한테 뭐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다. 네가 벌은 거는 마음대로 쓰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내가 뭐예요? 주지. 이 정도로 나와야 거창하지. 근데 이 시작은 거창하게 해놓고 갑자기 째째해져. 얼마나 째째한가 한번 봅시다. 자, 네 수입의 10분의 1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아니,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졌대요. 세상에 창고에 쌀이 없대. 그, 네가 네 수입의 11조로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굶게 생겼다.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들으면, 이게 심각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쌀 떨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는 겁니까?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쌀 떨어질 뿐이 아니야.
근데 그때 떨어졌대요. 양식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닌데 거짓말을 할 때는 그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이분은 절대 거짓말을 할 뿐이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코미디라 그럽니다. 그거는, 그런 거 코미디요. 그 하나님은 지금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코미디 한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화를 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요, 코미디 합니다. 왜 코미디 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웃겨주려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 손자가 하나 있는데, 손자가 어릴 때, 네, 만나면, 할아버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아버지하고 같이 보내던 시간이 참 뭐예요? 행복하고 즐거웠다.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뭐예요? 깔깔거리고 웃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면 즐겁게 해주고 싶고 웃기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요? 웃기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 우리 연세 대학이 이제 그 신촌이었잖아요. 바로 옆집이 이화여 되지 그렇죠? 그 유아여대생들하고 그때 이제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미팅. 미팅을 하면 이제 짝을 짓는데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 하기 전에, 예, 전에 이제 레파토리를 준비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 여학생을 기쁘게 하고 인상을 깊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뭐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게 이제 이 손바닥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 이제 미팅 장소에서 생각이 안 나면 또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호박 여학생을 만나면 이거 절대 안 봅니다. 안 보고 어디만 봐? 천장 한 보고 그러다 헤어지면 끝이야. 근데 이제 마음에 들었어. 뿅 갔어. 그럼 막 열심히 봐. 그때 여학생이 웃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을 뭐요? 웃겨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웃겨주고 싶은 분이 없다고! 아시겠죠? 저긴 맨날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무서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뭐예요? 안 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시험해 보래.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한번 십일조를 내고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그냥 복을 있는 대로 뭐예요? 다 줄 거다. 이제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게 조건적으로 보여 안 보여요? 이게 코미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그런 얘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자꾸 뭘 시키려, 요구한다고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줄게라는 말씀이야. 근데 지금 그, 이 말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기 위하여, 아, 이게 보니까 전적으로 조건적인 얘기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건적으로 기록해놓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보이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서, 이제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자기가 저녁에 좀 바쁜 일이 생겼는데, 아들 좀 손자를 봐달래. 아, 그래서 좋다. 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손자가 왔어요. 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그날따라, 이 미국 산후는 치료비 이런 걸 전부 다, 이, 체크, 그 개인 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수표로 다 지불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가져와서 치료비 밀린 걸 한 3,000불 되는 거를 100불짜리로 30장을 다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그 수표하고 돈하고 이제 은행에도 입금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우리 손자하고 차를 타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오늘 드라이브 하자. 조금 가다가 우리 손자가 아주 심각하게, 할아버지 할 말 있대. 무슨 얘기냐? 중요한 얘기래.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 우리 손자가 이제 4살 반, 5살,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손자를 뉴스타트를 시킨다고, 건강식을 시킨다고, 그 아이스크림을 잘 안 사줬어요. 그래서, 너는 한 달에 아이스크림 한 번만 먹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할아버지, 자기가 지난 2달 동안을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대. 이거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야. 자기는 지금 죽겠대,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서. 근데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스크림 몸에 나쁜 거니까, 다음에 사줄게. 그리고 안 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란 걸 자기도 너무나 잘 안다, 이거야. 그러나,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지. 그러니 오늘은 할아버지 엄마한테는 얘기를 절대 비밀로 하고 오늘은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게야. 물론이지. 이 할아버지도 엄마 말이 맞아. 아이스크림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거든. 이렇게 되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타트에도 아이스크림 가끔은 그렇다고 뭐 또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가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 자,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를 시켰어.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 2불이었어, 2불.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아이스크림 싹 해가지고, 우리 손자한테 건네주고, 제가 이제 돈을 냈는데, 아, 이게 100불짜리밖에 없는 거야, 현금이. 100불짜리를 주니까, 아세요? 98불을? 할아버지는 돈을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이 아가씨는 막, 돈을 막 열 몇 장을 지어야 돼. 아홉 장하고, 여덟 장하고, 열일곱 장을 세가지고. 손자가 눈이 둥글 아이스크림 먹어.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 할아버지는 돈 한 장 줬는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돌려받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00불짜리야. 한 개 2불이지. 그래서 98불을 거슬러서 받은 거야. 와, 그래도, 뭐, 알아들은 것 같기는 한데, 실감이 가요, 안 가요? 이 100불짜리 한 장이 얼마나 큰 돈인가는 실감이 잘 안 가는 거야. 98불 그래도 얼마나 많은 돈인지 실감이 안 가니까. 녀석이 뭐라 그러면, 할아버지. 그러면 그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몇 번을 먹을 수 있냐.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자, 아이스크림 한 개 2불이라면, 50달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50달이면 이게, 예? 50달이면 몇 년이요, 이거? 4년하고 2개월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거 한 장이면 너 아이스크림, 네가 지금 5살이니까 네가 9살 때까지 먹을 수 있어. 이 자식 놀래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있냐? 다 한번 내보래. 그래서 내, 와, 이게 30장 있어.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하면 얼마나 먹냐? 그러면, 50개월 곱하기 30.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1500. 1500이요. 와, 그러면 평생 먹을 돈이야. 놀래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와, 할아버지는 재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할아버지는 망군의 재벌이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게 없어. 차도 할아버지가 사줄 거고, 응? 컴퓨터도 할아버지가 사줄 거고, 걱정할 게 없어. 응? 장난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자, 망군의 할아버지면 이 정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이 하나님은 망군의 여호와라 켜놓고 쌀 떨어졌다고 그래.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부분. 이것이 성경이 다른 경들하고 달라. 다르고 뭐예요? 정말 솔직하고 뭐예요? 참 심지어는 유치하기까지 한 게 성경입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치와 극치는 일치한다. 가장 유치한 것이 가장 극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와, 아, 손자 맛있어 죽겠대. 근데 손자가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저는 그 당시 별로 아이스크림 안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그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고 해가지고. 요즘은 우유 알레르기 있던 게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조금만 먹어도 조금 이렇게 속이 별로 안 좋고 한데, 아, 손자가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보니까 한 입 얻어먹고 싶더라고. 근데 사실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얻어먹고 싶은 게 아니라, 요게 할아버지를 한 입, 뭐요? 줄 만큼 이 할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좀 알고 싶더라고. 응? 그래서,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이 자식 펄쩍 뛰는 거야. 지금 이게 두 달을 뭐, 이거를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냐, 이거지.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꼬시나 그런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걔 이름이 저스틴인데, 저스틴 할아버지를 봐.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너 아이스크림 사준 게 기쁜 것 같아 이거야. 주는 것도 기쁜 거야. 너는 받아서 기쁘지? 그럼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을 맛보고 있고 너는 뭐예요? 받는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다. 그런데 네가 만약 이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주면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너도 뭐예요?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기쁨이 갑자기 두 배로 뛴다. 그러니 한번 줘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게 내가 두 달 만에 먹은 게 아니면 아니면 고려해 보겠는데 오늘은 도저히 힘들다 이거야. 그러고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만약 할아버지한테 한 입 줬는데 이게 하나도 안 기쁘면 자기는 왕창 손해를. 그거를 어떻게 보상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기쁜지 안 기쁜지 일단 한번 뭐예요? 시험해봐. 그게 바로 시험해보라. 그래서 안 기쁘면,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주든지,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먹을 돈을 뭐예요? 내가 즉시 준다. 너 손해볼 거 뭐예요?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수긍이 가요, 안 가요? 아니, 고기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이스크림을 이제 갖다 대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가능하면 조금 내려고 그럽니다. 세금을 띄고 내느냐? 세금 띄기 전에 10%냐? 가능하면 작게 내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주 작게 먹고 와 맛있다 땡큐 이랬더니 자식이 그래. 그래서 기뻐 안 기뻐?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그러더니 뭐뭐뭐뭐 하더니 아버지 너무 적게 먹었어. 또 먹어 그래. 그 두 번째 더 이상 머뭇거리지 뭐요? 않고 할아버지가 너무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조금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땠게 이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그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성경이 사랑 얘기예요. 너희는 반드시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기 싫으면 하나님 지금은 내기 싫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 그래 너 참 윤숙이는 솔직해서 좋다 그렇게 말할 뿐이지. 11조 못 내겠다고?
너 암 걸려봐야 정신 차려.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그 이제 이런 거를 올바로 깨달으면 이런 분이니까 나를 안 사랑하실 수가 뭐예요?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렇게 되면 나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될 때 내 존재 의미가 뭐예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서, 어? 자, 이 사람처럼 그렇게 죽는다 산다 같은, 어? 사람이, 와, 살아나면 얼마나 기뻐요. 이 이상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살았어도, 그래서 내가 왜냐면은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도 모르고 있지만,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는 것은 너무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고, 더더구나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되었다. 라고 믿게 한다는 거.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한다는 거. 와, 이거는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렇게 될 때, 아, 나는 살 거야. 나는 가능하면 오래 살 거야. 라는 그 진정한 삶의 욕구. 살고 싶어. 그것이 올라오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빨리 뭐예요?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